안녕하세요. 홈단지입니다. 2021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새해에 계획한 일들 잘 신전하고 계신가요? 저는 첫째 계획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 개설,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 저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요. 그 계획을 실천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굳이 영상 기록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러닝 바이 티칭이라고 하죠. 배우면서 따끈한 소식을 영상으로 올리고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적다 하더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해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호 명과 그리고 주소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해졌다면 오늘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화면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과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차근차근 천천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청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알림에 수신 동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사업자 소재지 넣었는데요. 저는 사실 집으로 했어요. 집으로 하는데, 아파트 명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그냥 부로 선택을 하고 제가, 저희 도루명 주소와 그 다음에, 기타 주소에 동호수를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업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업종 입력 수정을 보면 여기에서 주 업종에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코드 적는 란이 나와요. 저는 미리 연습을 해봤어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은 주 업무는 525101 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통신 판매업이고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등록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주 업태가 입력이 됐고요. 부 업종으로 한번더 클릭하시고, 업종 코드에는 이번에는 525105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조회하기 누르면 이거는 해외 직구 대행업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등록이 됐으면 이번에는요,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업종 등록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업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업일을 내일 날짜로 했고요. 종업원 수, 자기 자금, 타인 자금은 다 0으로 넣었습니다. 과세 유형에는 간이로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인지 간인지 잘 모를 때는 간이로 하셔도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시 조정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쭉 해당 사항에 맞는 것을 적어주시고요. 서류 송달 장소가 있는데 사업 장소가 다를 경우 입력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에 있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저장 후 다음. 자, 그러면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종 확인이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제출 서류 확인 경우에만 최종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요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작성한 내용의 서류들이 쭉 나옵니다. 한 번씩 확인하셔야지 되네요. 저는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요 보고 나서 확인했습니다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다. 확인. 이러면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잠시 영상을 멈추거나 대감을 가면서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다음번에는 쇼핑몰 가입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